제 생각에는 훈련이 유튜브에 나가면 되게 좀 센세이션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말 안 해줬는데 네. 그 BPM 있죠? 똑딱. 아, 네네네. 저는 그거 이어폰 끼고도 해요. 충격적인데 왜요? 가동성이 속도가 동일하게 가니까. 근데 모든 운동은 우리가 몸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가동 이완 수축의 속도를 동일하게 일부러 가는 훈련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중량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와. 이건 대부분 얘기 안 해줬어. 근데 와. 그냥 BPM 운동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옆을 끼고 유튜브로 BPM 있잖아. 네. 120, 120, 네. 124나 뭐 이렇게 해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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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BPM 훈련해요. 혼자 개인 운동할 때. 야, 이거 완전 꿀팁이다. 네, 내가 좀 힘들어지면 빨리 해야 되겠다. 맞아. 이게 버릇을 계속 가져가면 네. 몸이 발전이 나중에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60pb 있네 여기. 또? 딱. 막 이게 다 있거든요 이게. 아, 몇 bpm 네. 치면? 0.0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와. 이런 거는 이제 뭐 이어폰 끼고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 무한반복이네. 이거 그냥 잘못 빠져 들어가면. 이거는 10회전까지 계속. 아. 근데 이걸 10회전까지 계속 하는 훈련을 다 한다 하면은 네. 솔직히 못해요. 네. 근데 정하죠 그냥. 저는 등량 치면은 8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적으로 16개. 16개? 많이 하면은 20개. 가볍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한테는 가벼우니까. 네. 이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속도로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 아. 그걸 훈련하려고 하는 거. 아. 네, 네. 아, 이게 유튜브에 안 나갔었는데. 아, 제가 이렇게 한 지가 한 6년 됐어요. 아, 진짜요? 오래 가셨구나. 근데 대부분 몰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밑에. BPM 50. 25번. 여기서 BPM 30, 40 하면 좀 더 힘들겠죠? 네. 한 60, 50에서 60 정도가 네. 대부분의 이제 수행하는 속도거든요? 60번 정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딱 하면 하루 종일 하겠는데? 약간 이 느낌 들다가 하면 할수록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예. 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무의식적으로 미세하게라도 빨라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빨라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어폰 끼고 BPM 소리 들으면서 이거에 좀 더 집중하고 하는 거죠. 이게 템포를 더 늦추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지죠. 버티는 걸 더 오래 가야 되니까? 발끈도 많이 써지면 아, 한번 낮춰서 해볼까요? 아, 죽어요 그냥. 아, 죽어요? 그냥 중량을 올린 상태에서 해야 돼. 야, 이거요. 이렇게 하기 좋은 게, 네. 나중에 그, 좀 더 뭐라 해야 되죠? 그 수행할 때, 네. 모션이 스무스해져요. 가동성을, 가동 속도를, 네. 동일하게 하면. 이걸 100으로 한다 생각하면 지옥이겠죠? 네. 아 이제 펌핑도 달라지고. 야 그러니까 저 지금 가동 펌핑 엄청 됐어요. 열 나이스. 이게 좋은 게 나중에 중량 증가에도 훈련할 때
엄청 좋아요. 예. 네. 많이 아마 오 생각보다 더 빨리 느는데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약점이 보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좀 강하거든요. 여기 탁 치고 올라오는 게 강해서 그냥 확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벗어나 못 미는데 이 구간들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진짜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100kg까지는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힘이 많이 빠지죠. 와. 이제 여기서 100 꽂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이게 또 역시 빨라지면 빨라지는 나름대로 힘듦이 또 있네요. 이거 와. 그러니까 이게 가동성은 동일하게 하는데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BPM 하나하나 다 달라버리니까 그냥 이게 적응을 못해요 몸이. 이거 너무 좋은 훈련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가 기본 바탕은 가동 속도가 동일한 거고 그게 바탕이 되는 거지만 BPM을 계속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일한 이제 뭐 무게를 똑같이 해도 훈련 속도랑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몸이 적응을 못해요. 와우. 딱, 오케이. 딱, 둘, 셋, 넷, 여섯. 그쵸, 어렵죠. 와, 이게 내가 여섯 속도로도 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원래 내 몸에서 하던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 모션이 있고. 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훈련할 때 좀 걸리죠, 더. 남들보다 조금씩. 다들 원래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 거다. 네, 이렇게 하는 없을걸요? 네. 논문으로도 나왔는데 뭐 BPM 훈련하면 좀 더 운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완 수축 다르게 하는데 그렇죠. 근데 가동성을 속도를 동일하게 가버리면 내가 요령을 못 피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속도마다 더 적응을 절대 못 하니까. 야. 갑자기 엄청 좀 기분이 좋아진 게 만약에 제가 100kg 10개를 마스터하고 싶으면 이게 BPM마다 다 마스터를 해야 약간 올라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100kg가 남들 원하는 100이 뭐 20분이 되는 거고 30분이 되는 거고 와 그러다 보면 120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겠네요 140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확실히 펌핑감이 좋아져요 진짜 가슴 크다. 달라지죠? 네. 펌핑 하기 전보다. 하프에서 완전 수축하는 거는 이제 쿠션 쓰고 가슴에 쿠션 해주고 더 빈 거예요. 왜냐면 이 중간 지점에서 그냥 쿠션 없이 하면 또 뒤로 넘어가버립니다. 이 맨 마지막 이완 구간에서 올릴 때에 데미지가 제일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션으로 살짝 튕기면서 동일한 속도로 계속 속도 또 수축 끝까지 피고 그렇죠. 수축 이번에 이완하는 것보다 수축에 더 중점을 더 쓰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수축 두 개만 수축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더 다른 다양성 있게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 강도나 이런 게 남들보다 세요. 진짜 그다음에 그거 흡수력이 운동에 대한 스윙 흡수력이 엄청 좋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웨이트를 들어가서 10년 한 사람과 어느 정도 다양성 있게 이렇게 디테일한 훈련 들어간 사람이랑 훈련 강도도 다르고 흡수력도 달라요. 훈련 강도가 많이 다르죠. 가지고 놀죠, 어느 정도. 무게를. 진짜. 무게를 어느 정도 진짜 갖고 놀아야 돼.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해보긴 했거든요. 템포에 가동 범위를 더하고 또 이걸 막 섞을 생각 이런 건 안 해봤는데 와, 오늘 완전 또 약간 새로운 시야가 또 하나 열려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아 늘려주는 거에 타겟으로 가버리고 광대 힘주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만 타겟 지금 어느 정도 광대가 있는 분들이면 이게 좀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